왕특대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사이즈가 크고 좋은 5육미부터 7-8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미10미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정말 싱싱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도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무한빨만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중소사이즈 중낙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싱싱한 무한빨 있고요. 그리고 방금 가져왔습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갖고 온 젓갈용 항서거고요. 항서거는 정말 오늘 선도가 좋기 때문에 받아보신 분들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젓갈용 항서거고요. 항서거 좋아하신 분들, 뭐 조림이나 아니면 튀겨 먹기 좋아하신 분들, 오리지널 항서거를 원하신 분들은 이 항서거를 꼭 가져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갖고 왔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젓갈용 항서거. 그리고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방금 또 경매가 끝났습니다. 병어를 갖고 왔습니다. 선어 입판장에는 병어 손도 못 대고요. 자연산 병어고요. 정말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진짜 병어 좋은 걸로 보내기 때문에 아마 받아보시면 진짜 만족도가 높을 걸로 예상입니다. 한 상자 13마리씩 들어가는 병어고요. 그리고 갑오징어입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갖고 오는 갑오징어 손도 보이시죠? 바로 막 죽은 것 같습니다. 6마리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싱싱한 거 원하신 분들은 꼭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미 갑오징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갑오징어고요. 2시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방금 경매를 끝나가지고 바로 갖고 왔고요. 당연히 손도 좋고요. 숙회나 볶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숙회나 볶음으로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할딱돔이 들어왔습니다. 할딱돔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할딱돔입니다. 딱돔 안 좋아하신 분들 없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딱돔을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입판장에 저희가 2시에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병어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타 잡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라 입판장은 선어 입판장 다르게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갑오징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오늘 갑오징어도 좀 많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갑오징어 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갑오징어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병어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병어 원하신 분들은 병어 꼭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하라 입판장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좀 나옵니다. 살아있는 갑오징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꽃게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꽃게 정말 저희 큰 거 보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딱돔입니다. 이렇게 딱돔이 살아있는 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것을 얼음채서 보내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목포 하라이판장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저희는 하라이판장에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라이판장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면 제가 예약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걸로 보내드리고요. 하라이판장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갑오징어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생선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